안녕하세요, 브라질 팬 여러분들. 저는 가수 체리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헬로라는 곡이 나왔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는 잭터리퍼라는 뮤지컬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정말 좋은 기회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음악도 들어보고 요즘 진짜 진짜 핫한 브라질 아티스트 분들의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첫 번째 뮤직비디오는 바로 마누 가바시님의 서브 버시바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빈티지스럽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성입니다. 되게 찐됐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유롭고 빈티지스러운 그런 감성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네요. 진짜 약간 소름 끼쳤어요. 너무 너무 좋아서 노래가. 이게 무슨 가사일까요?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서베시바. 자막 없나? 자막? 이 발음이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힙하면서도 감성적인 바이올린 소리가 들어가면서 우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금. 어머! 그라치나? 아, 저 너무 이 말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 반체제적인, 파괴적인, 타도하는, 전복시키는? 약간 번역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뭔가
기존에 있던 걸 깨부시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어쨌든 노래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너무 감명적이었고요. 일단 아티스트 분의 이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 벌써 다음 곡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 곡은 과연 어떨지? 다음 보내주신 영상은요. 프리실라 알칸타라 님의 보챔 은페리고라는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가사를 미리 쳐서 내용을 알고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영화 같아. 브라질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예쁘신 거예요? 너무 멋지신데? 이게 지금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11만이에요. 이 발음에서도 그렇고 노래에서 주는 시원함이 엄청 크네요. 굉장히 신나요. 와, 너무 멋있으시다. 제가 외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딱 그게 브라질인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되게 색감이 항상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브라질은 그래 그 브라질이 그 삼바의 나라잖아요. 화려하고 정열적인 이 빨간 드레스 너무 예쁘다. 이야. 오.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애기가 상상을 하는 건가? 자기의 컸을 때의 모습을. 어쨌든. 오, 되게 색감이랑 이게 너무 멋있는데요? 저도 막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화려하고 막 굉장히 자유로운 이 느낌.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브라질 감성이네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마지막 곡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보내주신 곡은요 루이사 손자님의 푸지티 부수
아니다. 두 분께서 부르신 거네. 루이사 손자, 자은 두 분이 부르신 푸지티 보수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머머머. 그 1800 막, 아니, 1980년대 영상인 줄 알았어요. 어머. 오, 신기하다. 와, 이것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영상은 완전 옛날인데 핸드폰에선 틱톡을 보고 있어요. 두 분 다 음색이 장난 아니시네요. 오,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레이디 가가님 나오신 영화 뭐죠? 완전 유행, 완전 대박인 영화. 뭔지 아시죠? 스타이즈본. 스타이즈본. 너무 귀여워서 가볍게 봤는데 딱 그 느낌이 있네요, 약간. 이탈리. 오, 섹시해. 탈주범, 탈주범. 아니, 이게 다. 어머. 아니, 그 영화. 이게 노래도 노래인데, 뮤직비디오가 그 영화 같아서 그 빠져서 봤네요. 아. 저 이렇게 딱 브라질 음악이라고 딱 인지를 하고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이런 게 브라질의 색깔이구나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연기를 잘 하시네요. 다 영화배우 같으시네.
이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 역시 언어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외국분들이라서 그런지 외국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특히 저는 음악이 너무너무 제 취향이고 되게 신나면서도 뭔가 서사가 있는 것 같은 다 뭐야 그 제목도 쳐보니까 다 뭔가 의미가 많은 그런 곡들이더라고요. 저 세 곡 다 좋았는데 저는 첫 번째 서브버시바 이 노래가 딱 듣자마자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 그 아티스트 분의 그 짧은 머리와 길쭉길쭉한 이런 몸매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꼭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네요. 네. 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브라질에 딱 집중해서 뭔가 봤는데 아, 오늘 좋은 기회로 뭔가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정말 브라질만의 그런 음악을 듣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브라질 팬 여러분들 저 가수 체리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 음악도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 K-POP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웨이 스타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